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압류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 엄현석입니다. 첨단 항암제라고 불리는 항암 치료 종류들이 있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첨단 항암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표적 치료제 같은 걸 얘기를 들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면역 세포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의 항암제들은 빨리 분열하는 암세포에 그냥 대응하기 위해서 그냥 분열하는 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그냥 무작정 죽이는 그런 이제 약제들이 항암제로 쓰여 왔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건강한 세포도 함께 많이 손상을 받아서 우리 몸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라고 하면 이런 그 불특정 다수의 세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목표, 예를 들면 어떤 효소 이상, 어떤 분자 생물학적 이상, 유전자 이상을 목표로 해서 그것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표적 치료제고, 예를 들면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쓰이는 뭐 글리백 같은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라고 하면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는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하게 요새 고용하면서 많이 쓰는 옵티보라든지 뭐 이런 약들이죠. 그러니까 PD-1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타겟으로 하는데 결국은 이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면역 항암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만들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면역세포는 여러 가지 단계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항원이 있습니다. 특정한 암세포 표지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세포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투여하는 것이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고 최근에 나온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하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환자의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치료를 하게 되는 이런 그 카티 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체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체도 일종의 면역 그 항암제의 일종인데요. 항체라고 하면은 암세포가 표지하고 있는 항원,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항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항체가 있으면 그 암세포 표면 항원에 들러붙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면역 반응을 통해서 암세포를 없애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항체도 많이 발달을 해서 이 항체에다가 또 항암제를 붙인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 그런 약제들이 또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중항체라고 해서 항체와 그다음에 면역세포를 연결해주는 이런 그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효능이 좋은 이중항체들도 첨단 항암제에 속합니다. 그러면 표적 항암제의 효과가 가장 큰 혈액암은 어떤 거라고 볼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표적 항암제를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이 질환은 제가 이제 2, 30년만 해도 이 환자들의 완치율이 한 3,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특징은 암세포가 BCR-ABL이라고 하는 융합 유전자 이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그런 항암제가 있습니다. 글리백이라고 하는 항암제인데요. 이런 항암제들이 출현하면서 생존율이 80 내지 90%까지 올라간 그런 그 표적 치료제로 사용되는 그런 암종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표적 치료제가 주로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요새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사실 변변한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많은 치료 약제들이 이제 출현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FLT3 억제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FLT3라는 것이 돌연 변이가 있으면 환자들이 굉장히 예후가 나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이 표적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이제 함께 쓰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가장 흔한 악성 림프종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CHOP이라고 하는 항암제 복합 항암 치료만으로 이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리툭시마비라고 하는 항체 이것은 이제 그 B세포에 표지하는 CD20이라고 하는 항원을 표적하는 이제 항체인데요. 이걸 병합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완치율이 10%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이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런 표적 치료제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발골수종인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표적치료제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 프로테아저 먹제제라고 하는 그런 표적치료제들이 이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다발골수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표적치료제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표적항암제는 부작용은 줄어드는데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암세포들은 끊임없이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돌연변이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표적치료제라는 것이 어떤 그 표적에 아주 특이적으로 반응하게끔 약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돌연변이로 인해서 그 표적이 변화를 한다 그러면 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세포라는 것들은 자기가 이 암이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획득하고 그래서 이런 약을 쓰다 보면 이런 돌연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것이 내성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약제를 또 바꾸게 되죠. 다른 약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바꿀 수 있고 효과가 계속 좋다면 치료가 이어지겠지만 불행하게도 이제 어느 선까지 할수 있지만 그 이상은 또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치료에 실패하는 것이죠. 주로 말기암 환자한테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약을 쓰게 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만들게 되면 그 신약을 이제 우리가 승인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한테 효과가 있으면 그다음에 사람한테 써서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거쳐서 많은 환자한테 이 약의 부작용이 어떤지, 이 약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검증할 때는 임상 연구란 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득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합당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재발, 불응 환자들한테 연구를 많이 합니다. 다른 약으로 우리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없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신약을 써서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약제들이 증명한 그 환자군이 재발, 불응 환자였기 때문에 역시 식약처나 이런 데서도 효과에 대해서 이제 보고 적응증을 뭐몇번 이상 재발한 환자에서 써라. 이렇게 이제 승인을 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그 환자들한테 이제 사용 허가가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초반에 쓰는 환자들은 재발 불응 환자가 많고요. 쓰다 보면 또 이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초기에 처음 이제 진단을 받는 환자들한테도 신약이 사용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돼서 또 검증이 되면 식약처에 또 신청을 하면 또 그다음엔 또 초기 환자부터 사용을 하게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럼 현재는 초기암 환자들이 표적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게 아주 신약인 경우에는 어렵고요. 좀 신약인데 몇 년이 지난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쓰다가 이제 적응증이 확대가 되면서 초기 환자들, 처음 진단받은 환자들한테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 연구가 검증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부터도 신약만 쓰든지 아니면 신약 플러스 뭐 기존의 약을 병합해서 쓰든지 하는 이런 이 약제 사용법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기 환자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지의례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